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렇게 2라고 제가 넘버링 해놓은 2, 그걸 구궁 구궁 따라다 으땅 따라닥 딱 궁궁 척 국도 구궁구궁 그겁니다. 그치, 이제 그럼 배워드려야 되겠다. 그쵸, 어머님? 네. 한 분이 한번 하셔요. 아예, 이제 어떻게 하면, 구궁, 구궁,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두 번을 주셔. 이렇게. 이렇게. 자, 구궁, 구궁, 시작. 하나, 둘, 이게 하나, 둘이에요. 하나, 둘, 그 다음에, 하자. 그게 현재 봐. 하자. 했죠? 그 다음에, 으슨. 없는 거야. 없는 것. 빈 방은 으으로 가요. 그거는 치지 않는 거야. 그냥 카운트만 있지 소리는 없어. 그러니까 으.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박은 빵. 같이 쳐야 돼. 왼손 오른손 같이 땅. 요것이 다섯째 박. 그 다음에 여섯째 박은 안 되면 따닥따닥 이렇게 쳐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 따닥따닥이 안 되면 그냥 따닥따닥 해도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궁, 구궁, 따라닥, 으, 땅, 따라닥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구궁, 구궁, 따라닥, 으, 땅, 따라닥. 이렇게 해요. 시작. 궁이 있어요. 읏, 궁 해보세요. 읏, 궁. 그렇죠. 그럼 아홉 바까지 간 거예요. 읏, 궁. 그 다음에 국, 터구궁, 궁이에요. 그냥 국은 찍어도 돼. 국. 네, 울리지 않게 국. 왼손으로 국. 국.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터구궁, 궁이니까 12박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세 박자씩 띄워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배우겠어요. 이제 원래 중무리는 저기 4분음표가 12개 있다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4분음표가 저기 12개 있다. 그러면 4분음표를 12개로 하니까 4분의 3박자. 그러니까 저기 3박자씩이 4개 모여서 12박을 이룬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4분의 3박자가 4개 모여서 중머리 12박이 되었다 해도 크게 무리 없어요. 응? 4분의 12박이나 4분의 3박자가 저기 뭐야, 4개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 둘, 셋. 쉬면 12박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거를 단지 이렇게 이제 그 저기를 다 매겨서 할 뿐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따로 여기서 하는 거 아니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똑같이 해도 되나요? 원래는 다른데요. 네. 다른데 그냥 그 나무 크게 나누지 말고 땅다라닥닥이니까 땅다라닥닥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 땅다라닥닥은 가운데 치세요. 그냥 땅다라닥닥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치셔도 된다 이 말이야. 다 여기를 때려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아홉 박에 무릎 가운데를 빼야겠죠. 아홉 박제. 자, 여기 보면은 그 박자를 딱 세셔갖고 아홉째 박에다가 X표를 이렇게 딱 해주세요. 그 저기 뭐야 그 예 음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정관보 말고 네모난 거 말고 음표 그려져 있는 거 아홉 번째 박에다가 저기다 X표를 이렇게 밑에다 넣으세요. 그 표시는 곧 아홉 번째 박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육보로 그게 자기 나름의 악보를 가지고 그릴 때 그 아홉 번째 박에다가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X를 했어요. 합에다는 동그라미 두 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합에다는 동그라미 두 개가 합 위에, 그러니까 제일 첫 번 박이 시작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다 점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합을 표시를 했고요. 육보로 할 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박에는 X자를 이렇게 그 위에다 이렇게 그었어요. 그 X자가 곧 아홉 번째 박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육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리 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자기가 알아듣기 쉽게, 자기만 알아보기 쉽게 할 때 어떤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해당하는 것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밑에, 저 안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갖고 이렇게 된 건 합이고, 그 다음에 X자로 된 거는 아홉 번째 박. 아홉 번째 박에 이렇게 아홉, X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 음표 보기에도 아주 수월합니다. 아, 여기가 그 아홉 번째 박이구나 하고 하게 되니까요. 자, 구궁구궁 따닥 시작. 구궁구궁 따닥. 그 다음에 으땅 따라닥 딱이거든요. 으땅. 그렇죠. 으땅. 이렇게 하면 여섯째 박까지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일곱, 여덟, 아홉 번이 되죠. 으, 궁, 자, 시작. 으, 궁. 그러면 아홉째 박까지 갔어요. 그러면 열, 열하나, 열두 박이 남았죠? 국, 궁, 궁, 시작. 국, 궁. 요렇게 하면은 열두 박이 다 갑니다. 자, 다시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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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시작. 따라닥닥. 그러니까 으땅. 이렇게 하면은 여섯 번째 박까지 갔어요. 일곱, 여덟, 아홉. 으궁. 시작. 으궁. 그러면 아홉 번째 박까지 갔죠. 열, 열하나, 열둘. 더더궁. 시작. 궁궁 찍으세요. 궁 해도 상관없겠어요. 꼭 여기대로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국 해도 좋고 국땅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국땅 시작. 이래도 되고 국 해도 됐습니다. 더구궁은 이걸 살아치는 거예요. 그거를 양쪽을 다 쓰셔도 무관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더궁해도, 아니 더궁해도 좋고 땅궁해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편리한 대로 그것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구궁구궁 따라닥 으땅 따라닥 딱 으쿵 척쿵
시작. 고공 고공 따라. 끝. 다시 갑니다. 시작. 구공 구공 끝. 끝. 궁. 국. 자, 다시 갑니다. 구공 구공 끝. 끝. 궁. 국. 궁. 다시 갑니다. 시작. 구공 구공 끝. 저번에 저기 세마치형 중거리 배운 거 있으세요? 덩,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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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궁, 딱, 따궁, 떡, 덩, 궁, 척, 더구궁, 궁, 떡궁입니다. 덩,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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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궁, 딱, 따궁, 떡, 덩, 궁, 척, 더구궁, 궁, 떡궁 얘기입니다. 덩, 덩, 떡, 떡. 배웁니다. 덩,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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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덩, 덕, 아니, 덩, 덕, 시작. 덩, 다시. 덩, 덕, 덕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치는 거. 덩은 요것만 치는 거. 궁은 요것만 치는 거. 덩은 이렇게 같이 치는 거. 손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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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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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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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궁. 자, 그러면 같이 열두 막을 입으로 시작.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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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궁, 땅, 땅궁, 땅, 덩궁. 덩궁궁 땅궁. 아유 잘하시네. 한 번 더. 덩덩덩덩 땅궁 땅 땅궁 땅 덩궁 덩 덩궁궁 땅궁. 다시 한 번 더. 덩덩덩덩 땅궁 땅 땅궁 땅 덩궁 덩 덩궁궁 땅궁.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다섯 번 정도 같이 쳐보시는 거예요. 시작.
여기까지. 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공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성. 이거 따르륵 할 때요. 예. 이거 그 따르륵 그냥 이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해서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쥔 상태에서 이렇게 쳐야 되는 건지. 저기 손 흘렀다가 쳐야죠. 흘렀다가 잡아야죠. 그렇죠. 아, 장부에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 그건 아니구만요. 제가 이 잡는 방법을 이 따드락은 이게 따드락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학교로 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치는 것이 있고 이게 아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잡는 방법은 이게 세 손가락을 잡고 그다음에 요놈을 이렇게 대고 요 손을 이렇게 펴라고 하더라고. 이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잡아버리는데 이건 따드락할 때 장단이 고 장단을 하면 이거 안 따라 못 따라 하고 이렇게 펴고 이걸 놓을 때는 이걸 한 주먹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릴 때 이 손은 그대로 따라 내려왔는데 여기 붙어 있는 면이 벌어지게 이렇게 항상 이런 연습을 집에서 뭐 한 가지 정도